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개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화성, 여주 등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있기 때문에 확진 농가는 더 늘지도 모르겠습니다.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적 살처분, 또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심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지자체는 농장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그 다음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폐사가 늘어나는 경우에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안타까운 이 상황들 하루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늘 아침 이야기, 여러분의 소식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은 과일인 이것은 중국 양쯔강 상류가 원산지인데요. 신라 840년경에 장보고가 처음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가 들여온 과일이라 그런지 그가 주로 활동했던 남해안 해안가 지역에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남 완도, 장흥, 진도, 해남, 경남 거제, 남해, 통영 등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고흥에 이것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하죠. 남해안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토질이 좋은 품질의 이것을 재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에서 재배한 이것은 다양하게 가공돼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겨울 한파로 이건 나무가 냉해를 입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작황이 좋다고 하죠. 다양한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이것이 전 세계 이름을 떨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속 가능한 미래 식단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제낙농연맹이 제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낙농연맹이 세계낙농 플랫폼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식단에서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의 조화로운 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개최적인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낙농 부분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제낙농연맹은 식단의 품질은 개별 영양소가 아니라 식품 단위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영양소적 접근이 아닌 식품의 매트릭스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영양소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짚은 부분인데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골고루 먹어라.
네, 맞아요. 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뭐 식물성 식품은 비타민 C, E, 섬유질이 풍부한데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철, 아연, 칼슘 등의 흡수 효과가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물성 식품은 천연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면서도 식물성 식품보다도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부화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농업 부산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낙농과 연관산업은 전 세계에 있는 13억 인구의 생계와 농촌 또 지역사회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유엔 총회에서 상정하게 될 지속 가능한 식단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식단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낙농연맹이 지난 10월 달에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유전자 변형 돼지를 식용으로 또 의약용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방성분인 알파가를 유전자 변형으로 제거한 돼지 가일세이프를 최초로 식용 의약용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가일세이프가 식용과 의약용으로 동시에 승인한 첫 번째 유전자 변형 동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돼지 세포 표면에 알레르기 유발하는 당성분인 알파가를 제거한 유전자 변형을 출력한 겁니다. 이 알파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육류를 먹으면 두드러기,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그런 반응이 없는 건데요. FDA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용 동물 생명공학 제품의 첫 번째 승인은 과학적으로도 혁신이고 굉장히 엄청난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일세이프는요, 알파갈 성분이 없는 혈액 희석제와 같은 의료 제품의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 돼지의 조직과 기관은 알파갈 성분이 환자의 거부 원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종 이식을 받는 환자의 면역 거부 문제도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FDA는 동물과 사람에 대한 유전자 변형의 안전성을 평가했고, 또 가일세이프가 일반 대중들이 먹기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FDA 검토는 또 여러 세대 갈세이프 돼지에서 검출 가능한 수준의 알파갈이 없다는 데이터 평가를 통해서 유전자 변형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한편 이 제품 개발자는 일반 슈퍼마켓이 아니라 우편 주문으로 일단 갈세이프를 먼저 판매한다고 합니다. 예. 자, 대만에 세계 최초 센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종자가 우리 농촌진흥청에도 같이 보존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대만에 있는 세계 최초 센터의 모든 종자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중복으로 보존됩니다. 농진청은 세계 최초 센터와 2008년에 체결한 유전자원 안전중복보존협약을 지난달 갱신했고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계 최초 센터에는 모든 유전자원, 이걸 이제 전부 다 농업유전자센터에 장기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456종 6만 5천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센터는 개발 도상국의 빈곤 해결과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채소 유전자원을 수집, 관리, 증식, 특성평가, 분양하는 비영리 국제연구개발기구고요. 197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올해 1차로 세계 채소센터에서 18개 블랙박스에 담아서 보낸 유전자원 87종 7,512점을 15일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중복지소에 입고를 했고요. 세계 채소센터는 앞으로 연간 30점의 유전자원을 무료로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안전, 뭐 중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천재지변 등으로 자원 소실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세계 최소센터와 뭐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10개 국가에서 맡긴 27,325점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형태로 보존되는 유전자원은 한번 들여오면은 제공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열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 종자 안전 중복 보존소로 역할하고 있는 농업 유전 자원 센터는요 전북 전주, 경기 수원 두 곳에 국제 규격의 첨단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온도와 습도 유지를 해서 벽은 3중, 바닥은 5중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리터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장고는 보존 기간에 따라서 중기 저장고, 장기 저장고, 특수 저장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중기 저장고는 30년, 장기 저장고는 100년, 특수 저장고는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저장고에는 해외 유전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물 유전 자원 종자 1,599종, 23만 7,872종을 포함해서 총 3,087종, 26만 3,960점이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식물 유전 자원은 보유수는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농림청의 관계자는 종자는 인류 먹거리 생산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재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국내의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K종자 보존체계를 구축해서 세계 종자 안전 중고 보존소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처음에는 우한 수산시장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최대 수산시장에서도 지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최대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방콕 등 인근 5개 주까지 확진자가 번지면서 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될 경우에 더 많은 지방을 봉쇄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가 21일 날 3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 중에서 360명이 방콕 남서부에 있는 사무사콘주의 대형 수산물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물 시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823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태국 내에 있는 그 최대 규모 마차이 수산물 시장은 각 주에서 온 도소매업자들이 새우 등 수산물을 매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건당국은 이곳에서 일하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 미얀마 이주 노동자 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이 현재 인근 5개 주로 퍼진 곳에 나타났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는데요. 이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할 경우에 더 많은 지역을 봉쇄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보건당국은 사무사건주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야간 통항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자, 밍크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대규모로 살처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세계적인 그 의류 업체들이 여우 모피를 이제 밍크 대신 사들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명품 업체들이 여우 그리고 친칠라 모피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보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밍크를 대량 살처분했고요. 그래서 밍크 모피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신에 여우 그리고 친칠라를 대체제로 쓰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연간 220억 달러가 넘는 세계 모피 거래 시장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밍크 모피 생산국인 덴마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1,700만 마리에 달하는 밍크를 살처분한 것이 발단이 되는데요. 네. 덴마크의 밍크 공급이 뚝 끊기자 밍크 가격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30%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이목이 핀란드로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에서 밍크 100만 마리, 여우 25만 마리 규모의 모피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지의 바이오들이 치열한 물량 확보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가퍼는 15일부터 생방송을 통해서 세계 바이오들을 대상으로 모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주요 품목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펄벨벳, 실버블루벨벳 3개 밍크 그리고 은 여우 모피라고 합니다. 러시아산 흰 필라쿤 털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포는 북부에 있는 4개 나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밍크와 여우 모피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직인데요. 네. 밍크와 여우 모피로는 세계 최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과토가 작년에 북미 시장 경유사인 나파에 이제 그 협회까지 같이 인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올드로 시장 점유율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과토의 최고 경영자는 밍크 공급이 확 줄어든 이후에 대안으로 여우 모피를 찾는 고객들이 급증했다면서 모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LVMF, 뭐 루비통 모헤네시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핀란드에서 모피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명품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00% 인증된 밍크, 여우, 핀란드, 필라쿤 털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요, 때아닌 모피 확보 경쟁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덴마크 모피 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중국 시장에서 모피 붐이 벌어진 2000년부터 2014년을 제외하고는 1950년대 이후 모피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해외 농업 소식 함께했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밑으로 내려왔지만 오늘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의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또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 명소도 폐쇄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 방역을 강화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관련된 내용과 궁금증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 주말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1일 확진자가 확 올라오고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다들 보시다시피 1,000명 이상 발생을 하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뭐 오늘도 아마 1,000명이 좀 넘어갈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처럼 이 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수도권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로 다 이제 번진 상태라서 한쪽이 조금 조정이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시도에서 터지고 또 뭐 어떤 특정 시설이 조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시설에서 터지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런 추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쉽게 우리가 그전에 1차와 2차 대유행 때 봤던 그런 쉽게 꺾이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차 유행 지나고 조금 이렇게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할 정도로 좀 적었었는데 지금 벌써 1,000명대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좀 겁이 납니다. 네. 이제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사실 이론적으로는 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말 만나는 숫자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3단계를 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치는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를 지금 내렸죠. 네. 특히 수도권만 하려다가 지금 이제 전국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명 이상 이제 모임 금지라는 걸 내렸고 정부가 원래 발표한 3단계 마지막 단계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였죠. 그래서 만일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아마 이번 이 기세를 누르는 데는 뭐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나의 사적인 모임을 제재한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인지 진짜 이렇게 간섭이 들어온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결국은 어떤 단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선언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사적인 영역까지 정부가 개입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사실 다섯 명 이상이면 뭐 간단한 가족 두 가족 모이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예, 부모님과 자식 간에 따로 살고 있을 때 모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주요한 연말 연시, 특히 이제 1월 1일은 뭐 대부분 이제 그 설을 이제 구정을 세곤 하지만 신정을 세는 가족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아마 각자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라. 3단계 선언은 안 했지만 3단계 같이 움직여 달라라는 건 정부의 간절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 나오기 전엔 이제 그 뭐 자영업자들 인터뷰를 보면 차라리 빨리 3단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그 방역 수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정부는 3단계만은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린다는 것은 별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많은 예. 전문가들이 이제 빨리 올려야 된다고 뭐 1.5단계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러나 다만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5단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되면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정부의 지금 이 방역을 바라보는 이 입장, 그 태도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과 지방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물론이지만 이분들이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 단계를 자꾸 멈칫거릴 때 일단은 국민들은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예. 경각심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로 가는 게 좋았고, 지금 3단계도 5명 이상 집합금지라는 것은 사실 뭐 강력한 3단계보다 더 강한 흔히 나오는 3단계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3단계 때 여러 가지 닫아야 되는 걸 안 닫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한번 하는 게 좋고, 외국에서 이미 증명은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닫으면 그만큼 바이러스의 양은 줄게 돼 있거든요. 사회에 떠도는 바이러스의 양은.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시 이제 풀고 조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백신이나 결정적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즉 사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정해진 기준대로 바로 전환해서 움직였을 때 그걸 따라서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좀 따라갔을 텐데 아쉽다 이런 얘기 좀 새겨들을만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제 걸렸을 때 위중증 환자나 지금 사망자 수도 꽤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뭐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평생 환자를 보고 이런 호흡기 중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죠. 저희가 이게 뭐 외국의 아주 심한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벌써 하루에 사망자가 24명씩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24명까지.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명씩 이런 병으로 좀 돌아가고 계시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중환자실에 입실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에 돌아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병상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병상 보유율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병원마다 규모는 다르고 사정은 다르지만 비어있는 병상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환자들이 이 확진을 받고
병원을 못 들어가고 대기를 한다.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어떤 모니터링을 못 받으면서 집에서 대기한다. 이런 일은 사실은 예방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운용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 아닌데. 예. 네. 네. 아유, 지금 이걸 코로나19에 지금 다들 지쳐 있는데 이렇게 살 줄은 몰랐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백신을 다 맞아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예. 이 문제가 뭐 최근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예. 상반기 중에 내년 6월 말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확보한 백신은 그 잘 알고 계신 아스트라 백신밖에 없고요. 아스트라 백신도 천만 명분이 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이제 화이자, 모더나, 그다음에 이제 그 존슨이라고 돼 있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일부 회사는 내년 하반기, 즉 7월 달이 돼야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3,400만 명, 4,400만 명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 겨울이 걱정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겨울에 보셨듯이 겨울이 되면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기는 것은 병이 많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다행히 금년에 이제 독감이 많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년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3,400만 명이 됐던 한 4천만 명이 됐던 우리 국민의 한 60 내지 70%가 백신을 맞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이와 같이 천 명씩 매일 발생하는 모양을 안 보게 되거든요.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과연 그때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4,400만 명분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백신들은 일단 무조건 다 맞아도 큰 불안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든 들여온다고 하면 예. 예,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 같이 이제 그 안전을 최고로 하는 의사들은 아직도 불안 요소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탈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뭐 약간의 쇼크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한 2, 3개월이 지나면서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면 1년 정도는 충분히 상태를 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건데 워낙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이렇게 치명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외국은 더 심하니까 일단은 시작을 한 것이고요. 네. 저희한테 이제 늦게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맞을 거니까 내년 한 3월까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거지만 네. 기다리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백신을 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자, 끝으로 지금 방역당국이 좀 놓치고 있다거나 빨리 좀 마련할 대책이라고 좀 지적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숨어있는 감염자가 참 많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발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무료로 검사를 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검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게 이제 감염시키는 것을 줄이는 것을 매우 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실 대책이죠. 이 병실을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에 이제 마련을 해서 300병상 정도가 마련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추세로 가면 이 300병상 언제든지 금방 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지금부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전국에 있는 민간병원에 코로나19 환자를 다 보게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거를 보느라 진짜 중환자들, 다른 많은 중환자들, 95%가 넘는
수많은 중환자들이 찾으러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 시민들이 할 일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예,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해주셔야 돼요. 이 바이러스가 물론 이제 우리가 손 씻기 등등 뭐 마스크 등등에서 잠깐 떠 있지만 그 주변에 있긴 하지만 그 바이러스는 내 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람 몸 밖에 나오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안 만나면 바이러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줄이는 것, 즉 지금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 겨울만은 특히 연말 연시만은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69명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000명을 또 다시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동부구치소에 이어서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13명이 확진된 금천구 예수비전 성결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구 광진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이 대구 지역 교회에서도 어제 오늘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집단 감염 사례 중 71.2%가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는데 3주 전과 비교하면 이 3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지침이 나왔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이 정부는 어제 그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또 정동진이나 간절곶, 남산공원 같은 해돋이 관광명소 등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조치는 이어집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요. 이것은 강제사항이어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네. 파티룸 운영은 전면 중단되고요. 영화관도 오후 9시 이후에 문을 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관련해서 설명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부 요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백신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가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며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까지 방역 모범 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백신 관련 정부 대응이 늦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 관련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백신 관련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도 참모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만 올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어요. 네, 경기도 여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한 30일 이동 제한 그리고 일제 검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금 체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19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화성 산란계 농장 그리고 충북 음성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육 중인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효력 집행 정지 심문이 한 번 더 열리게 됐다고요? 네, 이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심문을 진행했는데요. 약 2시간의 논의 끝에 내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잡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양측 대리인의 얘기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본안소송, 그러니까 징계 무효 소송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간략하게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일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내린 처분으로 정지될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반면에 윤석열 총장 측은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었다라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검찰개혁에 저항할 의도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추가 심리가 예정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정지 여부는 이르면 내일 저녁,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주 초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재판도 시작이 됐다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최모 씨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에 달하는 총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입니다. 이날 최모 씨는 재판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 씨에게 속았던 것이고 고의는 없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어제 재판에서는 최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김모 씨도 출석을 했는데요. 김모 씨는 위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 감사였습니다. 한편 이 최모 씨는 경기도 파주의 요양병원에서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최근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탈당을 선언했네요. 네, 그 어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편법 증여 등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부인했습니다.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 부산시의원 시절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건설사 임원을 겸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전봉민 의원 부친의 회사가 전봉민 의원 지역구에서 후원 활동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 그리고 대구시청 공무원인 사돈과 공모해서 주택정책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 재산을 30배나 불린 의혹에 대해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고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운동원 부정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고요? 네, 이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서현도서관에 지난 2018년 말부터 채용된 이 자료정리원 15명 중 이 절반 가까운 7명이 자원봉사자 등 캠프 관계자로 드러나면서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채용 비리가 더 있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은수미 시장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이모 씨의 주장인데 예. 선거 캠프 관계자, 그 가족과 지인 등 총 26명이 시청과 산하기관 등 6개 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를 한 겁니다. 이 정무직 공무원은 시장이 지목해서 채용하긴 하는데 이 공무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 채용을 주도한 건 은수미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최측근이라는 게 제보자 이모 씨의 주장인데, 성남 씨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위가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에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탁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가시거리 짧으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와 제주엔 적은 양의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동해안에 밤부터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